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트입니다. 아, 네. 예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아, 대한항공이요.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다시 한 번만요. 여보세요? 아, 대한해운이요. 아, 대한해운. 대한. 해운? 네. 매수가 비중은요? 네. 25%고요. 네. 매수가는 2,350원인데요. 제가. 네. 이거를 좀 3,200원 가깝게 됐던 것을 조금 물타고 약간. 아, 지금 전화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. 예. 전화가 끊기니까 제가 상담을 다시 해드릴게요. 전화는. 통화는 여기서 멈추고요. 전화가 울려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수가하고 그다음 목표가, 손절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왜 최근에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2,350원에 25%네요. 예, 지금 보면 해운이라고 그러잖아요. 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컨테이너나 발틱 운임지수가 상당히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.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. 해운업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발틱 운임지수를 잘 체크를 해야 이제 해운업 쪽이 강하게 움직이구나라는 지표예요. 최근에 보면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. 거기에 대한 영향을 이제 준 거죠.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운임 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고 목표가는 2,300원까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. 그때까지 홀딩하시고요.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. 최근에 보면 기관들, 그다음 연기금들, 금융투자, 투신 막 들어오잖아요. 이게 빨간 그게 이제 메이저예요. 개인들 매도원. 이 이유는 그 지표 자체가 운임 지표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가격도 싸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손해보지 말고요. 끌고 갔다가 2,300원 나이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